실제 판례에서는 공용주택의 계단과 복도도 사람의 주거로 인정.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고 찼다면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도도. 그렇다면 성범은 왜 처벌받지 않는 걸까? 실제 판례에서는 주거 침입으로 처벌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동을 했는지의 여부이다. 아, 신고해라야. 웃긴 아저씨네 진짜. 가세요! 또한 집에 들어간 이유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무죄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 상수도관 밸브를 확인하기 위해 타인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돼야 한다고 보았으며 시끄러운 세입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집에 들어간 행동 또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 인정, 이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웃 사촌이란 말을 가끔 잊고 사는 세상. 앞으로는 이웃끼리 조금씩 양보하며 사이좋게 지내자고요. 아우, 아우. 네. 아, 이렇게 주거침입 뭐 억울해요. 처벌을 받는 사람이 영리신데 이상하게 네. 오늘은 편을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미안해요. 그러니까요. 아, 오늘 너무 아니 제가... 사실 저는 집에 들어간 건 감성 넘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처벌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하면서 나는 그 공부를 제대로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형님 제가 사무장으로 취직할까요? 예. 인 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네. 집에 들어간 것은 엄연히 주거침입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위법성이 없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범 씨 같은 경우는 주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항의를 위해서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상 반하지 않는 행위다. 즉 정당한 행위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거나 뭐 주의를 주려고 들어간 네. 거는 허락 없어도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군요. 그렇다면 저기 뭐야 부부싸움 하는데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들어가도 그 주거침입이 되면 말이 됩니까? 사회상규상 그게 맞는 거예요? 경찰은 아니잖아요. 아니, 아무튼 몰라. 법공부하면 정말 오랫동안 공부만 하니까 어렸다고 분발하시겠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목적이 있거나 뭔가 뭐 주의를 주려고 허락을 안 받고 들어가도 그거는 이유가 있다면 처벌 안 받는 거예요? 판례에서는 정당행위라고 하는데 이 정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피해가 와서 이것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사회 상규상 봤을 때 그 정도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성범 씨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막 위층이 무너질 것 같이 너무 시끄러웠다. 아니면 지금 자기 집에 물이 안 나와서 밸브가 잠겨져 있는지 잠깐만 확인만 하겠다라고 들어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돼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뭐 계단이나 복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 주거 공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냥 조용하게 앙탈 부리는 거 보셨어요? 그래요? 그냥 귀엽게 그냥 아까 오고 붙이는 거 보셨죠? 이렇게 아,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명인 씨도 네. 같은 빌라 주민이기 때문에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용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 했고 아, 죄송합니다. 아, 신고가 행위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당한 여기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네. 지하철 역사는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됩니다. 아, 진짜요? 무슨 변호사 하잖아요. 아니, 맞는 말씀이세요. 아니, 근데 정말 놀라운 게 개인의 집만 주거침입인 줄 알았는데 지하철 역사도 주거침입이라고요? 그러니까. 주거공간이 아닌데요? 역도요? 네, 주거침입에서 주거라고 하는 것은 이 주거,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건조물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에는 뭐 타워 크레인, 대학 강의실, 음식점, 공중 화장실도 다 주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렇게 공중에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오라고 허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뭐 범죄를 저질 목적이다? 그러면 개방된 공간이라도 주거침입죄 주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만큼은 가장 안전하고 개인적이고 좀 뭔가 안락하고 평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권리를 보호해준과 동시에 이걸 어겼을 땐 처벌도 굉장히 심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망보는 놈, 담 넘는 놈, 훔치는 놈, 3인조